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서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써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계승 3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그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지요. 언어는 우리의 인품이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잘 아시죠? 언어가 우리의 인품이고 성품이라는 것.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맞다.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소유한 백성으로서 사람을 살리며 참된 말을 하며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 이것은 영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언어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안 생각하죠? 내 언어가 영성이라는 것.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계승, 다음 세대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대로 살려야 되는 우리의 이 시대적인 사명감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소유한 백성들로 세대로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언어가 파괴되었습니다. 언어가 망가졌습니다. 언어의 공해가 너무나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하면은 이 공기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언어 공해는 얼마나 더 심합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무관심 속에서도 듣게 되는 이 언어들이 우리의 인격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우울증에 빠지고 갑자기 왜 자살을 하던가요? 말의 상처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말의 상처를. 잘 나가던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해서 알고 보니까 그 악플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가슴이 무너져서 이미 속사람이 죽었고 그냥 겉으로 자결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연결점이라고 우리가 보다시피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내가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들에게 언어, 잘된 올바른 언어, 고상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복음의 능력 있는 언어를 물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언어가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 언어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와서 36년 만에, 5년 전에 왔죠. 벌써 5년 전에 왔네요. 36년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욕하는 거 듣고 놀랐어요. 너무 잘해요, 욕을. 와,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는데 운동장에서 욕을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욕을 하나?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겁니까? 그렇죠? 누구한테서 들어서 배웠을까요? 욕도 배우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책임이 많아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계승해야 되는 이 업무를 갖고,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공회에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언어를, 경건한 언어, 생명의 언어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계승하며 바통 터치를 하기 위해 쓴 그러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언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1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언어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언어가, 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버려야 될 것이, 버려야 될 언어가 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 참으며. 주의 종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참고 온유한 그러한 언어를 소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언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절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제가 다녔던, 미국에서 다녔던 신학교의 그 주제 구절이었고요. 2장 20절이나 21절, 22절은 우리가 이 청년들, 그리고 이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사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전체 콘텍스트를 보니까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어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당신의 이제 그 후임자, 자신의 후임자 이 디모데가 어떠한 말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가, 언어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기도문 중에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오늘 좀 제가 좀 실제적인 practical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실제적인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어를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세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다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다툼을 삼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14절을 다시 볼 때 여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보셨나요? 엄히 명하라. 왜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 다투는 말 있잖아요. 다투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듣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백성들이 엄히 명하라는 것이 다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다투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죠? 손 들지 마세요. 네. 잘 다투시는 분들. 하나님 은사, 다투는 은사가 있어.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는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고 성결을 위해 싸워야 돼요. 두 가지는 꼭 싸워야 됩니다. 진리는 그건 타협할 수 없죠.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싸우고 성결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성경에서는 싸우라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툼이 99% 이상이 진짜 유익함이 없는 다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어의 올바른 언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소유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다투는, 유익함이 없는 다툼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잠언 말씀에 이 다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대단한 그림이죠. 이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틈새가 벌어지며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다투는 시작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막아버려라. 그 자리를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봅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은 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모르셨죠?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죄인데, 그래서 다투는 자리에 자꾸 나가고 다투는데 아주 은사가 충만하고 이 다투 갖고 뭐 이기는 것이 항상 뭐 삶의 뭐 목적이, 여러분 이 죄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2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현명한 자가 되셔야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다투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들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다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야. 그것을 완전히 삼가고 생명 살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라 하고 그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이거예요. 유익이 없는 다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다투는 유산을 남겨주지 마세요. 그렇죠? 잘 싸우는 유산. 아빠는 싸워서 한 번도 안 져서 너 지기만 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다투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더 큰 아빠,
그렇죠? 마땅히 다툴 수가 있는데 다퉈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아빠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아빠를 존경했을까? 여러분 다 우리 한때 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심리 우리 다 잘 알아요. 아동의 심리를 다 잘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어떤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떤 선생님을 존경했을까? 자신을 컨트롤하는 분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장을 안 하는 자예요. 더 큰 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더 큰 분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냐면은 이 다투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찮은 말을 버리시는 겁니다. 경건찮은 말을.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모습은 경건과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경건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godless chatter, godless chatter.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대화에서 자신을 피하라, 이런 대화를 버리라 그런 말씀이죠. 경건하지 않은 말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욕설이 될 수가 있고 음담패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하나님 보실 때 정상에서 벗어난 말을 우리가 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영어로 보니까 힌트도 하지 말라. 힌트도. 여러분, 힌트도 하지 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보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마땅한 모습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이러한 무대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욕설을 퍼붓고 음담 패설을 한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참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품위가 있어야죠. 왕 같은 제사장다운 어떠한 그 클래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과 이런 욕설과 이런 것에 그 이름이라도 부를 수, 이건 마땅히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너무나 이런 흔한 말들이, 이 조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도 좀 이렇게 깨끗이 않고 경건치 않은 그런 조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막 농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님, 우린 그런 말 버려야 돼요. 좀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도, 제가 농담할 때 굉장히 좀 어떨 때 아주 엉뚱한 이상한 농담을 하지만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합니다. 아, 깨끗해. 그렇게 농담하세요. 농담을 하실래도 좀 엉뚱해도 되는데 좀 깨끗해야 돼. 죄송해요. 우리가 진짜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습관적으로 막 하는 농담도 있고, 그 뭐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막 어느 정도 크면은 욕하는 게 쿨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너는 누구다? 여러분, 그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 영국에 그 윌리엄 황자 이제 또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데 어려서부터 언어부터 분명히 가르칠 것. 너는 왕의 족속으로 이런 언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언어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언어부터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언어부터 달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달라야 돼요.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려. 경건치 않은 말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 또 하냐면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파수꾼, 가드를 세워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이 함부로 세상적인 말을 주워담거나 경건치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가드를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게 내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내 영성이 되기 때문에 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예 들어오지도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그 인성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을 주의하라는 것은 항상 말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4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말을 조심해라 그 말씀이죠. 삼가할 것을 삼가하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요? 10절 보니까 그러한 말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악성 종양 영혼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언어가 이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 악성 종 죽이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걸. 24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왜요? 25절 계속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혹시나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너 디모데야 너의 입을 통해 너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회개하며 돌아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백성의 백성들을 살리는 언어의 소유자가 너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를 조심해라 삼가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21절에는 제6계명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짓이다 하고 2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건 그 욕이죠. 이렇게 저주할 때 화나서 저주할 때 형제에게 이웃에게 쓰는 말인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아람어입니다. 그 라가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포인트 하십니다. 살인죄가 칼로만, 창으로만, 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인죄는 우리의 말로도 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것이다. 형제를 통해 향해 욕할 때, 그의 인격을 모독할 때, 심각한 비판을 할 때, 거짓으로 그의 인성을 그냥 죽여버릴 때, 거짓을 퍼뜨려서 인터넷으로 충분히 하잖아요, 요새는. 악플을 다룰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짝이 없어요. 말로 형제를 죽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살인죄다. 그러고 보니까 살인죄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위에 자식들이 왜 이렇게 기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나타나면. 말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뭐 어쩔 땐 여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왜 이렇게 아내들이 기죽어 있을까요? 남편 앞에서. 말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아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나의 삶을 정렬시키는 장소입니다.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달아서 나의 삶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정렬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과 거룩함으로 정렬, 고쳐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면을 고쳐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줘야 됩니다.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왠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평온해져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김상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언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따라요. 요새는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그냥 살벌한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옛날 한국에는 뭐 카리스마가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그런 리더를 따라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글로벌라이즈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무대에서 한국도 어떤 리더를 따를까? 욕하는 리더 못 따릅니다. 어떻게 따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따릅니다. 언어가 고상하고 복음적인 언어가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다툼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말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어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어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언어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연결하는 분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순결을 각오하고 이것이 인정받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쉽게 빼놓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는데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죠.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게 지금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막연히 되지 말고 인정, 기왕이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냥 살지 말고,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죠. 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되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이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니까 다 언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라, 인정을 받아라.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아라. 어떻게? 언어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디모데의 경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가 평소에 입버릇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쓰실 수 있겠어요? 못 쓴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입술을 쓰실 수 있을까? 그런 입을, 그러한 그 혀를 쓸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할 때 큰 타워를, 탑을 지어서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류를 흩으십니다. 심판을 하세요. 심판과 저주를 하시는데 창세기 11장 잘 보면은 언어를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말을 심판하세요. 말. 언어를 저주하세요. 그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 세상의 언어가 심판받은, 저주받은 언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언어라면 이 세상의 말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저주받은 길,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짓고 있는 자들을 언어를 심판하시어서, 언어를 저주하시어서 이렇게 완전히 온 세상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주셔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흩으셨는데 세상의 랭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언어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오셨고, 복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언어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 생각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언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언어, 좋은 언어를 남기세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언어를 남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20절을 다시 볼 텐데요.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진흙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게 중요하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사게 된 그릇일지라도 그 안이 뭐 더럽다고 해. 바퀴벌레가 알을 까고 막 그래.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사용을 못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 질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사용하시죠. 그 안이 깨끗하라 그 말씀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어가 깨끗하려면은 이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경건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를, 열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고 죽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마땅한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연결되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이 샘, 이 구멍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막 물이 터져 올라오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가 마실 수 없는 물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없어요. 마실 수 있든지 마실 수 없, 쓰든지 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 그것을 좌우하냐면 샘입니다. 샘. 샘이 한 구멍에서 샘, 그 샘 원천이 쓴물이면 쓴물이 터지는 거고 원천이 단물이면 단물이 터지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나무 종자인데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종자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인사이드 메이크업이 아웃사이드 우리의 열매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를 맺고 이건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언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입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입이 공격적이고 굉장히 분노적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평온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사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자꾸 집어넣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조미료 안 먹으려고 그러죠. 조미료 먹으면 이 몸에 안 좋으니까 미세먼지 나르면은 우리가 공기를 밖에 안 나가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나가던가 더러운 게 들어가니까. 근데 왜 우리 생각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우리가 막지 않을까요? 훨씬 더 심각하고 더러운 것이 인터넷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 무의식 중에 계속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되고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하루 종일 이 묵상한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요. 집어넣으니까 그게 나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듣고 그러면 꿈에서도 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전에 뭐 사랑하다 실연하고 뭐 이런 드라마만 댑다 보고 자면은 꿈에서도 뭐 실연받고 그래 뭐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꿈이 좋으려면 우리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게 키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면 그게 나오는 거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면 경건함이 나오는 거고 옳은 것을 생각하면 옳은 말이 나오고 정결함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아이들 알게 모르게 아주 뭐 좋은 것,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안 유익한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부터 습관, 좋은 습관을 키우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컴퓨터 앞에, 이 스마트폰 앞에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쓰고 이 어느 정도 우리 컨트롤을 배워나가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독서를 우리가 이제 드림 팩토리를 통해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 독서를 함으로써 좋은 독서, 경건한 독서, 이 세상의 이 문학의 클래식들을 또 말씀에 관한 좋은 그 글들을 많이 읽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 컴퓨터 시간보다도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이 집어넣는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이 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모두 다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우리가 그 앞에서 노출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형제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형제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야,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 사랑을 추구하라. 그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언어는요 하면서 느는 겁니다. 언어는 실천, 행동으로 이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이 그 교포들이 누가 영어를 잘하냐 하면은 한국에서 영문학 공부하고 PhD 받은 박사님들 죄송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어 잘하지 않고 누가 영어를 진짜 잘하냐 하면 시장에 나가서 그냥 부닥치는 분들이에요. 아줌마들이 더 잘해요. 아줌마들이 왜냐하면 그 영문학 교수들보다 아줌마들 신앙 서로 막 하니까 언어는 하면서 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도 하면서 느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왜 귀하냐면은 거기서만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축복을 할 수 있고 말씀을 갖고 서로 권면을 할 수 있고 말씀을 갖고 서로 은혜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도 고상한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만 믿는 자들과만 우리가 기도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같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이걸 프랙티스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언어, 천국의 언어가 프랙티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홀로 기도하면 안 들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과 형제와 같이 마음과 언어를 조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스윗한 아주 달콤한 기도의 음성이라 그런 뜻이죠. 마음을 합하고 교제 가운데 서로 언어를 천국 언어로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 언어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감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언어가 들립니다. 천국의 언어가 들리는데 천국의 언어에 크게 두 가지가 막 강조가 됩니다. 천국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하면서 너무나 감격하여 이 구원의 감격을 올려드리는 이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천국의 언어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한 마음으로 모두 다 함께 드리는 언어이더라고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족속의 수많은 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격의 언어와 그 언어가 같이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갖고 권면을 하고 같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건 성도의 교제뿐만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세상 성경에 보니까 그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 어두움 세상이 언어의 저주로 이렇게 된
큰 그 요소가 한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포옹하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언어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저와 프랙티스 해보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Thank you, Father. 주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이 되며 성품이 되며 영성이 되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복음을 계승하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너무나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진 언어를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생각 깊이 안 하고 같이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입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말,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포옹하고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 세상에 타락한 언어의 소유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시는 그 축복의 언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복음의 언어를 소유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욕설로 가득 차 있고 음담패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남을 죽이는 악플과 남을 비판하는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말하며 사랑을 말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어찌 세상이 그들을 향해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빛이 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거룩한 언어의 영성,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언어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